3억 가능할 것인가 해서 점 찍고 이러지 말고 편안하게 투자해요 그냥. 3억 못 가면은 2억 가겠지. 2억 못 가면 1억 가고. 어? 돈 직접 벌어서 그만큼 벌 수 있어? 응? 2,500만 원 넣어갖고 1년 동안 1억 벌면은 그거이 대박이지. 1,000만 원 벌면 그거는 적나? 어? 보청기 끼면 더 잘 들려. 자, 형 누나들, 코인베이스.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도. 예. 올해 말에 호재가 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다면, IPO 서비스에서 두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드렸습니까 형님들? 예, 리플이나 코인베이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 대형 암호화폐 기업 첫 IPO 신청, 요거 되면 어떻게 돼요 형님들? 난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기존 예 증권 시장에서 뭐예요? 코인 시장으로 그냥 이목이 확 지금 얘네가 그 뭐랄까 그레이스케일부터 시작 그레이스케일 말고 어디지? 예 얘네가 지금 예 마이크로스트래티지부터 시작해갖고 그 오프라인에서 지금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코인들 다 대리구매해주는 게 어디예요? 얘네예요. 얘네예요. 상징성은 그냥 끝판이요. 끝판. 그냥 나스닥은 그냥 얘네만 보는 거야, 형님들. 그래서 지금 얘네가 지금 예, 유니콘 기업도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형님들한테 본전 뽑는 거예요. 예. 블랙스완은 아시죠, 형님들? 뭡니까, 형님들? 블랙스완은 뭐야? 예상하지 못한 거. 예, 예상하지 못한 거. 갑자기 예, 깜장한 검은 애가 나타나는 거. 회색 코뿔소는 뭡니까, 형님들? 이미 보여. 저쪽에서 막 2톤이 되는 코뿔소가 오는 게 보여. 그래서 앞으로 예상이 돼. 이제 대공황이 오겠다. 위기가 오겠다. 알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사 코뿔소 경제용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블랙스완이라는 예,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데 충분히 예상하고 대응이 가능한 리스크를 회색 코뿔소라는 예,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할 수 있지만은 예, 위험 이런 부분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회색 코뿔소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전에 예, 위기가 뻔히 보이는데 지금 예, 서서히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중국의 위기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중국의 위기 어떤 게 있습니까, 형님들? 그렇죠. 부동산 버블.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은행. 또 뭐 있습니까, 형님들? 미중 무역 전쟁. 예, 비슷합니다. 뭡니까, 형님들? 이게 어디로 가요, 지금? 예. 이 얘기 나옵니다, 지금. 전에 그 CBDC 시작했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예, 뉴스에 나와요, 형님들. 뉴스에 나와. 그래서 중국의 지금 지하 자금, 예, 중국의 CBDC 시작했잖아요, 형님들. 그게 어떻게 돼요? 은행 가서 현금으로 CBDC를 바꿔야 되는 게 이걸 갖다가 얘네들도 눈치를 채고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 지금 예, 가는 겁니다, 일로. 그래서 지금 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지금 아직도 뭐 그게 뭐 안 빠졌는지 지금도 넘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가격이 예, 당분간 훨씬 더 오를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래서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국부 유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화폐 개혁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려요. 일어나기 때문에 1대1로다가 예, 교환을 하죠. 현금을 주면 CBDC를 받는 이런 거. 그래서 지하자금 뭐예요? 정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 반대파들 제거하는 거예요. 예, 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미 재무부 예, 암호화폐 지갑 규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거 예, 일반 기사 아니고 이게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인 개수 하드 원래까지 들어간 것까지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건데 예, 좋은 뉴스 아니요. 좋은 뉴스 아니요. 국가가 알아서 우리들한테 요만큼도 도움될 게 없어. 요만큼도 도움될 거 없어. 세금을 더 걷어갔으면 더 걷어갔지 좋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형님들. 미국 핀셋,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예, 암호화폐 지갑과의 거래에 대한 예, 규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래서 뭐냐면 1만 달러가 넘는 거래의 경우 예,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무조건 출처가 있어야 돼. 거래소에도 돈을 넣던 하여튼 여기 예, 지금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이용하는 이런 거는 뭐냐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드월렛에서 지금 전송을 하건 어디서 월렛을 전송하건 이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출처 이걸 갖다가 다 공개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들? 이거 어떤 느낌 나? 거래소와 외부 지갑 간에 암호화폐의 익명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의미다. 예, 신원이 다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만 달러는 넘는 거래 송수신자와 수신자의 신상 정보를 거래 간에 공유하도록 했다. 이거 왜 이렇게 할까, 형님들? 응? 형님들, 이거 왜 이렇게 갈까? 현금과 같은 익명성을 잃게 하고 개인을 감시하게 된다. 예, 미국 의원들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의 워렌 데이비슨, 톰 에머, 그리고 신시아 누나, 오하이오주의 신시아 누나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 나옵니다. 4명은 재무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제출하고 이 재검토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예,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 문우신 장관께서 예, 지금 뒤통수를 한방 빡 쳤습니다, 지금. 형님들, 이거 왜 이럴까? 그렇죠, 부자아빠 찰스님. 예, 미나미 회원님 잘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쵸, 정적 제거. 자, 중국이, 예. 전 세계에 공장을 하면서 막대한 예, 불을 쌓았죠. 그리고 1대1로를 합니다. 가만히 내비뒀죠. 미국 측에서는 왜? 돈을 쓰니까. 돈을 사용했죠. 그래놓고 이제 다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나니까 미국 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중국 애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쪽 애들한테 갚지 마. 이거 왜 갚어? 힘들게 왜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티커님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무지했는지 예, 도리님 방송 보면서 깨닫네요. 예, 연말에 도리나티분들 예, 모두 행복하시라고 예, 감사 말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초대박 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티커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요. 자, 역시 도리님은 차원이 다른 뉴스에서 예, 라이프님께서 그래서 형님들 뭐예요? 갚지 말라고 해버린겨. 왜? 이게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힘을 빼는 거예요. 돈 뺐으면 예 없어. 그리고 형님들 누나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막 사춘기 때 막 반항하고 막 그래. 오케이. 자금을 갖다 딱 회수하면 어떻게 돼요? 예, 바로 그냥 예, 일본 말도 안 긁혔는데 예, 일본 말이 나오죠. 스미마셍. 아버지 어머니 스미마셍. 예. 그건 뭐예요? 반항을 한다는 거는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형님들. 그때는 예, 자금줄을 조여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가 나가서 독립적인 생활하면 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걔 가치관을 인정해주는 거지. 근데
빌부터 살면서 용돈을 타고 살면서 지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행위자들. 예, 그래서 자금줄이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뭡니까? 중국한테 이렇게 했지, 행위자들. 지금 뭐예요? 이런 겁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예, 이렇게 만든 거죠. 지금 예, 딥스테이트 자금줄 차단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형님들. 똑같아. 중국이나 소련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예, 앞으로, 예, 콩사탕이 어떻게 관리를 할지 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화폐 개혁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뭐예요? 지금, 예, 암호화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 화폐 개혁이랬지? 딱 나오잖아. 딱 각이 나왔지. 여기 뭐예요? 아까 1대1 교환하기 때문에 지하자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미국. 그래서 이게 지금 솔직히 답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자금 세탁은 예, 다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 가령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형님들. 지금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이거를 갖다가 CBDC로 교환하고 앞으로 그것만 쓸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1조가 있어. 1조의 자금이 있어. 그러면 이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은닉 자금입니다, 형님들. 어떻게 세탁을 하면 좋을까? 응? 형님들. 어떻게 세탁을 하면 좋을까? 자, 의견 듣습니다, 형님들. 자, 우리가 들어와야 세력이야. 그리고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예, 공산국가들 다 알고 있어. 예, 어떻게 세탁할까, 형님들? 뭘로 바꿔야겠어? 익명성 코인. 장정규님 익명성 코인, 또 비트코인, 그림, 그쵸? 응? 요런 거지, 형님아들. 요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 이제 현금은 뭡니까? 현금은 끝났어. 현금이 끝났다는 걸 갖다가 이걸 선언한 거예요, 형님들. 그리고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미리 지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예. 이거 하는 순간 뭐예요? 트럼프. 그냥 왕권 강화야, 이거는. 귀족들 군부 뭐예요? 군대 다 사병들 못 키우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형님들? 돈, 현금 자금을 갖다가 다 움켜쥐는 겁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비트코인 방금 얘기 들었습니다. 현금 안 돼요. 예, 이거 CBDC로 넘어갑니다. 추후에 어떻게 되냐면 종이 돼요. 종이 진짜 종이 됩니다. 이거 한번 봐봐 형님들. 트럼프 형님이 잡고 나잖아. 이거 달러 종이 돼. 진짜 달러 종이 돼. 한번 보시면 아실 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런 기사를 그때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특집으로 CIA가 그 슈퍼노트를 해갖고 예 독이 저기 뭐야 북한이 슈퍼노트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독이 저기 북한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그런 능력도 없고 이게 그 슈퍼노트 하나 만드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CIA하고 뭐 중국 이런 데 갖고 예 뭐 러시아 해 갖고 뭐 가짜 달러 예 이런 거 찍어 놨다고 그랬죠. CIA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제3국 미국을 통하지 않는 제3국에서 또 찍어서 거기서 통용되는 것도 있어. 이것도 막아야 되는 게 CBDC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가령 예를 들어서 1년간 유예를 주겠습니다. CBDC 달러로 바꾸세요. 예. 1년 안에 CBDC 달러 교환합니다. 이걸 갖다가 공지를 해.
그럼 이 안에 바꿔야 돼. 근데 CBDC에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 형녀들? 신분이 노출돼. 몇천조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요런 거 어떻게 돼요, 형님들? 그냥 싹, 뭐랄까, 낙엽으로 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지, 이런 거는.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자체가. 신원이 다 드러나고, 예, 은닉 자금 다 나오죠. 금 어떻게 돼요, 형님들? 자, 금. 자, 금을 갖다가 우리가 뭐 돈 세탁을 한다 칠 때, 어떡하겠어? 드루아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고, 예. 공산국가, 어디에요? 북한, 이란, 중국, 예, 또 어떻게 돼요? 종교단체. 예, 또 뭐예요? 기부. 또 어디예요? 왜? 무역. 무역 통해서. 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거래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뭐 다 만들 수는 있는데, 금 어떻게 돼? 번거로워. 금 들고 가고 누가 보는 순간 이건 머리 아파. 결국 뭡니까, 형님들? 갈 곳은 코인족밖에 없다. 미친 듯이 바꿀 걸 지금? 예, 미친 듯이 바꿀 겁니다. 그냥 한 번에는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이거 예 쉽지 않아요. 사고는 쉽고 사고는 있을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기사에서도 나오는 게 보면 뭐예요? 예. 지금 문우신 장관이 내년 1월 6일인가 10일까지 예 내년 1월 10일까지 예, 1월 10일까지 의견 수렴하겠다. 의견 받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딴 때보다 뭐 20일인가 30일 더 적게 지금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마디 하죠. 이게 늦어지면 예, 자금 세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어. 그래서 미국의 CBDC 예. 비트코인과 모든 코인을 갖다가 포괄하는 규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규제 아닌 규제, 러시아의 규제 아닌 이 규제보다 미국의 규제가 지금 더 강해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 갖고 지금 일단 신고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예. 미국이 좀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예, 뭐, 신고만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일단 자금줄을 다 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런 그 발표를 한 거다 뭐다? 예, 트럼프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을 통해서 의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선상과 같냐면, 예, 행정명령. 똑같이 형님들 외부 선거 개입하면 어떻게 됐어? 재산 몰수입니다. 예. 국가든 기관이든 뭐 없어요. 이거 함 그러니까 미국 법이 전 세계 법이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베네수엘라도 지금 예. 아마 그 바뀔 겁니다. 예. 대통령하고 싹 다 바뀔 건데 지금 이게 같은 선상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예요? 예. 코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조금 이야기 드렸지만 요런 게 있습니다. 예. 그 이유환 화백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이요. 점.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왜 그 서예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한쪽은 진하고 이게 먹물 묻혔을 때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흐려지잖아. 하려지잖아. 요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엄청 그렇게 비싸. 예.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비싼지 아세요, 형님들? 이게 유화거든요, 유화? 유화인데 어떤 거냐면, 왜 이게 비싼 이유가 뭐냐면, 동서양의 만남이야. 그러니까 유화라고 치면, 다 빼곡히 해갖고 다 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한 화백기는 건 뭐예요? 그냥 그 공간의 여백의 미를 살리면서 이게 진하고 약한 걸 갖다가 점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뭐냐면 위장 논란이 있어. 위장 논란.
그래서 이 위작을 감별을 해라. 이게 네가 그린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내년에 가면 이슈가 될 텐데 어떤 거냐면 그림이라는 거는 위작이 하나 발견되기 나면은 나머지 그림들이 의미가 없어져.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진짜냐 아니냐 거기 의심부터 출발이야. 뭐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예 이거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1년 안에 달러를 갖다가 교환시키라고 얘기해놓고 만약에 안 했었을 때 아 가짜 달러가 돈다더라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나머지 지하자금 혹은 예 슈퍼노트로 찍어낸 가짜 달러 순간적으로 그냥 종이가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형님들? 그런 것도 지금 예 트럼프 형님이 다 예, 계산에 넣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드루아 쪽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예, 규제 연기를 하고 뭐 이런 걸 할 겁니다. 왜? 그 동시에 예, 자금 세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그 암호화폐 사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지만은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호재 기사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진행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코인 하는 입장이고 뭐 코인베이스 그렇고 지금 뭐 신시아 누나도 그렇고 코인 다 톰 에머 뭐 의원도 그렇고 다 똑같아. 코인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너무 강하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드루아 쪽 뭐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한 의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홍콩의 그 이런 거 비유하면서 이런 민주주의를 갖다가 탄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라도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딜레이 시킬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런 이슈 자체가 지금 드루아 쪽 자금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지금 이게 암호화폐 쪽으로 예, 들어오게 하는 예,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이런 걸 갖다가 과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괜찮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 근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정치고 로비고 뭐고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익명성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 쪽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죠. 아까도 얘기 드리나 익명성 코인 형류나들 말씀드렸어요. 이야기하셨어요. 월가 어떻게 돼요? 월가의 자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어떤 게 있습니까? 투명화된 자금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항상 중요한 월가 애들 뭐예요 형류나들? 들어와 쪽 암호화폐 규제 풀어라. 도입해라. 빨리. 얘네들은 막 급해. 돈 되는 게 아니까. 이거 빨리 해먹고 싶은 거지. 이게 뉴욕의 자금이 이렇습니다. 근데 뭐예요? 투명화되지 못한 자금이 또 존재하겠죠. 이런 애들은 뭐예요, 형님들? 예? 익명성이 필요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애들 누구 있습니까, 형님들? 익명성 얘기하는 애들 누구 있어요? 예? 보로코롬은 못하겠다. 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형님들? 정희 언니 예전 방송 보세요. 정희 누나 누구야? 왜 자꾸 트럼프를 언급해? 정희 누나 트럼프에 우리가 달렸어. 우리 미래가 달렸다고. 예, 먹고 사느라 바빠서 예, 뉴스 볼 시간도 없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고 배우려고 왔잖아요. 정희 누나 지난 영상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님 누나들 일단 지금 기사가 이게 다 많은데 다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예, 많이 돼서 예, 언급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암호화폐 규제 예, 돈에 대한 부분은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형님 누나들?